혹시 사무실에 마늘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여기 악기가 지금 가득 차 있어. 물 넣거라, 물 넣거라, 물 넣거라. 닭도 한번 타야겠구만. 자, 물 넣거라, 물 넣거라. 아, 내가 악기였네. 다음은 이제 타로 카드 보는 건데 같이 공부해야 돼요. 타로 카드 보는 법. 의상은 입자. 동양과 서양을 합쳐서. 진짜 위험해 보여. 어둠 속에 야외 주차장에 이러고 있는 사람 오면 진짜 개무서울 것 같아. 이상한 신념이 있는 사람 같아. 아, 그러네.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네요. 타로 카드를 또 이제 내부 방송 준비팀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타로 카드를 대할 때 이거 또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손 씻고 만지지 끝나고도 손 씻어야 된다고. 어? 뭐 튀어나왔어. 뭐야? 뭐야 이거? V 이거부터 알아보자. 실망. 아, 손 안 씻고 해서 카드가 나한테 말을 했어. 실망이라고. 아, 미안합니다. 아, 손 씻고 올게요. 진짜 개무섭네 이거. 자, 카드님 이제 만족스러우시죠? 손 씻었는데. 어, 이거 튀어나왔어. 요거 페이지 오브 펜타클. 비트코인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비트코인 여기 있다. 펜타클 여기 있다. 정력과 낙천주의, 에너지, 열정. 아, 이제 마음에 든다는 거야. 나 이제 타로 카드 할 준비 됐어. 어, 나 에너지랑 열정이 있어. 이제야 타로 카드님이 할 생각이 생겼다는 거고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드님도.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타로 봐드릴 텐데요. 아, 개더워. 카카오톡으로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랜덤으로 한 분 선정해서 얘기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타로 카드 보고 싶은 분들 들어오세요. 저예요? 아, 더워서 못 살겠어. 하복으로 바꿉니다. 찜창맨 타로카드 전문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한테 타로 보고 싶은 질문을 해주세요. 눈웃음. 진로 고민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저와 카드님은 다 대답할 수 있답니다. 올해 휴학한 24살 수학교육과 학생인데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섞어야 돼요. 그쵸? 자, 침수자님 들어오세요. 길이 떼세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저 힙합맨 제이지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세 장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과거는 이렇게 정방향 나왔습니다. 잠깐만 서칭 좀 하고요. 아, 6은 매혹적인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과거의 노력이 곧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임을 암시하는 뜻이고요. 요거는 뭔가 수학에 대한 춤추는 제이지님의 열망. 수학이 난 너무 좋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진로를 정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 어, 맞아요. 현재. 현재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러버스입니다. 러버스. 심장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나오는 카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장을 따르라는 건 뭡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위화감 혹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휴학 중이에요. 아, 수학은 좋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까보겠습니다. 아, 역방향. 더 스타 역방향. 직장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역방향의 스타. 이게 스타는 타고난 재능, 지혜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역방향이 나오면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빨리 자퇴하고 계신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막 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후두두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네 운명이잖아. 나는 이게 제시만 해줄 뿐이죠. 지금 이거를 멈췄을 때는 앞으로 직업에서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실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냐고요? 운명을 피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한번 카드님한테 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카드님, 지금 다른 이유로 수학을 멈춰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역방향, 템퍼런스 역방향, 불균형과 방종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감수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학을 그만두면요, 당신은 그냥 알맹이 빠진 곡식 껍데기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죽어도 죽는 것 같지가 않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얘가 괜찮아요? 힙합맨 제이지님 대답이 없어. 학교 열심히 다닐게요. 그래요. 지금 휴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배워보세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덕업일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만 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일이 조금이라도 좀 겹쳐있는 게 좋겠는데 그게 저는 이제 수학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여기서 이제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카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당연히 판단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겠지만 카드님이 입장이 완고하세요. 한 번 더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도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학교를 조금 더 다녀보시는 게 어떤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만족도 좋으면 별점 좀 그 만점으로 하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예. 카드님이 왜요? 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이거는 뭔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쭉 간다는 내용입니다.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님이 너 지금 너 별로야. 근데 그냥 일단 쭉 가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안 좋은 내용이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끝까지 가라는 얘기. 자, 알겠습니다. 카드님. 자,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예정인데 타로를 보고 있습니다. 차기작 준비 중인데 소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장르인지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험대에 올라야죠. 자, 카드님 맞춰보세요. 역방향 페이지 펜타클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나쁜 소식, 불안, 뭐 안 좋은 거거든요. 실수를 반복하고 중단되고 약간 속 터지는 내용인가요? 고구마 맞습니까? 아 웹소설 사실 고구마 없는데. 고구마죠. 네 물고구마. 소재를 추천해 달라고 찾아왔는데요. 아니요,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가끔씩 고구마 요소도 있죠. 가끔씩. 아, 네, 있죠. 그래서 고구마가 나온 것 같고요. 요거는 확실히 좀 요거에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고구마를 주력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당신은 고구마 연출에 재능이 있으세요.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물어보고 싶은 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차기작 준비 중인데요. 소재를 계속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고구마네, 고구마야. 갈아치우잖아. 고구마구만. 뭘 소재로 삼으면 좋을지. 요거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냥 카드 보고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해주세요. 자, 길이보이 등장. 자, 한 장으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오케이. 카메라로. 온. 자, 갑니다. 어떤 소재로 할지. 아, 거꾸로 매달려 있는 행맨. 원래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정방향입니다. 이게 매달려 있고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카드는 뭔가 답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고구마가 어울리다니까? 고구마로 가세요. 지금 고구마에 재능이 있는데 왜 자꾸 그 고구마로 안 가? 그래서 소재는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의 전형적인 소재 뭡니까? 추리물이죠, 추리물. 고구마. 아 답답해. 범인 누구야? 여기에다가 웹소설에 어울리는 로맨스를 섞어주는 거야. 도움을 주자면 보통 이제 탐정이나 형사는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겠죠. 너무나 단순한 사건을 무능해가지고 답답하게 푸는 것보다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을 천재가 끙끙대면서 푸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가되 하지만 이렇게 끙끙대면서 푸는 천재가 사랑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제 둔감한 거지. 이제 의문을 품는 거야. 똑같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일인데 나는 왜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할까? 그런 부분에서 다스리는 이성의 이제 조수인 얘는 추리에는 좀 약하지만 연애에서는 좀 약간 뛰어있는. 그래서 이렇게 쿵짝쿵짝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형사랑 삼각관계가 벌어져?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용의자랑도 삼각관계. 약간 사랑꾼의 느낌. 피해자랑도 약간 something. 용의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의자는 이제 범인으로 유력시 되는 사람을 이제 용의자라고 하죠. 근데 창작물에서는 용의자가 굉장히 애틋한 사연이 있으면은 감정이 이입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신의 능력이야. 당신이 이렇게 잘 풀어가는 능력.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용의자를 사랑받게 해야지 사람들이 신선함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겠지. 그건 당신이 해야 되는 문제고 범죄인데 천재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게 많이들 이제 고민하는 거죠. 천재를 묘사할 때 본인의 능력만큼밖에 천재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힘들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가지 마. 추리물인데 논리적으로 가지 말라고. 사이코메트리 에지처럼 초능력을 집어넣어. 대가리로 해결해야 되는 거를 초능력으로 좀 해결해버려. 부족한 부분을. 뭐 예를 들어 힌트 될 만한 거를 공짜로 얻어내는 치트키 영역 뭐였을까요? 뭐 범인을 보면은 반응을 해. 몸이 그냥 몰라도.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논리적으로 맞추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 풀기가.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고구마류가 어울리는 거라니까 고구마 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인공 이름 두 개 정도만 추천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까지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성 중간 뒷이름 개 개심 개심왕 개심왕으로 하세요. 자, 하나 더 봐드릴게요. 이름 원 노인 노 원노 원노푹! 원노푹이라고 하세요. 원노푹. 푹 숙였으니까. 원노푹. 이름집 하셔도 되겠네요. 나중에 자식 생기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또 오시고 그때는 장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자, 뻥튀기 먹는 24일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 말은 이제 뭐 면피 요소예요, 사실. 누가 맹신하겠냐? 니는 그러겠지. 하지만 당사자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 제가 박정민 선배님을 따라가고 싶은 연기 입시생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아, 떨려 죽겠네. 근데 연기는 보통 안 떨면서 하는 거 아니야? 동양 쪽도 한번 갈게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한예종 가고 싶어요? 올해 지원할 거예요? 오케이. 한예종 확률을 봐드리겠습니다. 6 64% 나왔습니다. 64% 어때요? 괜찮아요? 애매하죠? 64% 64%는 좀. 그러면은 만 원 더 주시면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만 원 주실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만 원 넣으면 제가 세 번까지 리롤 해드릴게요. 아, 다른 분이 만 원 넣어주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55% 5땡. 어때요? 할래요? 리롤이겠지. 뭐 전에는 안 됐으니까 리롤. 근데 돌릴 수는 없어요. 잘 나온 걸로 못합니다. 낮은 거 나왔다가 60몇 프로 할 게 안 돼요. 빵프로. 이건 이제 빵이라고 칩니다. 왜냐면 0이 없기 때문에. 예? 100%라고요? 이걸 어떻게 100%로 해석해. 99만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몇 프로야? 107%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괜히 봤어. 한 번 더 들을까요? 마지막 리롤. 진짜 비장하게 리롤. 자, 제가 힌트를 주면 국진이 나와야 돼요. 아 24% 아, 요거는 만 원 더 넣으면 세 번 더 리롤 더 넣어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다. 얼마 가져가는 건가요? 아, 만 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봐드릴게요. 자, 어디 보자. 뻥튀기하는 20살님. 자, 한예종 합격 확률 한번 보자. 0. 아, 오. 아. 리롤이죠? 리롤. 비장. 아, 굉장히 비장하시네. 어디 보자. 한예종 합격 확률 70. 1% 어떻습니까? 71% 멈출래요? 미쳤다? 지금 이게 굉장히 해자로 보이죠? 리롤 한 번 남긴 했어. 근데 71%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높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리롤 갑시다. 아, 자, 롤 쳤어. 이거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현재적 합격 확률 6 14% 64% 그럼 여기에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64% 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만 원 더 주시면은 다섯 번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에 2,000원. 진짜 해자입니다. 요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분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온정이야. 우리가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잘 되길 바라는 시청자의 마음 아닙니까? 뻥튀기 먹는 20살님이 나중에 크면은 또 이제 다른 고등학생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9% 아, 왜 그럴까? 아, 리롤? 리롤. 아, 이 리롤만큼은 비장하시네. 자, 갑니다. 자, 1 아, 19% 아, 리롤? 당장 리롤. 당장 리롤. 오케이. 자, 어디 보. 자, 오케이. 자, 왔다. 신호 왔다. 49% 만족합니까? 리롤 당장 해요. 오케이. 자,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31% 이거 그냥 리롤 할게요. 만족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제가 너무 계속하면은 사행성으로 오해를 받아요. 방송이 오해를 이제 아무래도 유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까지 좀 해드릴 수가 없고요. 덕분에 마음 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보내기 좀 그러니까 8%로 하고요. 아, 왜냐면 이거를 막 마음대로 번복할 거면 지금까지 왜 한 거야. 그쵸?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서울대 갈 확률 당연히 낮죠. 사실 71%대 멈췄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역시 인생 경험이고 인생 수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0%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8%는 지나온 것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었죠. 8%를 하고 타로를 봐드릴게요. 타로는 좀 그걸로 갈까요? 장래로 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두죽죽하냐. 매우 성실하고요. 업무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실해요? 성실하고 다른 사람하고 인싸, 소위 인싸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아 틀려요? 가끔씩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업무에서 큰 즐거움 느끼고 사람들하고 소통 막 하면서 의사소통이 막 뛰어나고 요즘도 사회성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본인의 능력인데 그 강점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개발이 안 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뻥튀기 먹는 20살님이 상당한 의사소통의 재능이 있는데 요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옛날에 인싸였어요. 맞죠? 이렇습니다. 재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인싸냐 아싸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카드님은 그냥 인간 자체만 보고 계신다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건 과거잖아. 맞췄네. 과거야. 과거. 옛날에 그랬대잖아. 자 다음 현재 아싸죠? 혼자 있잖아요. 혹시 지금 아싸 아닌가요? 공이랑 놀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소름 돋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어? 에이스 오브 펜타클? 뭔가 이렇게 쓱 내미는 건데요. 원장님 타로에 현재 8이라고 써져 있네요. 진짜 용하시네. 제 타로예요? 8이라고 써 있다고요? 뭐가 8이에요? 중간에 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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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을 들고 있잖아. 지금 현재 모습 8%를. 와 그러면 이게 지금 미래가 너무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 빨간 모자 쓴 광대가 8을 점지해주는 카드 디귿디귿. 빨간 모자 빨간 모자를 쓴 광대가 팔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 아 이 아싸가 나였어? 이거 쌉 아싸 이거 나인 거야? 하긴 지금도 나 혼자 있잖아. 아 요거는 되게 좋은 카드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등학생 과정이 끝나고 당연히 뭐가 열리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금전적인 성취나 풍요로움이나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우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배고픈 직업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좋은 직업과 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다르게 말하면 이 8%랑 맞물리면서 8%랑 맞물리면서 다른 곳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나온 결과는 계속 좋지 못한 지표를 이제 가리키고 있으니까 배우를 지망하되 다른 부분에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점을 항시 곤두쓰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열려있어요 모든 게. 좀 해결이 됐나요? 아! 카드님이 두 장을 나한테 중간평가를 하네 자꾸 이분이. 뭔데 카드님 당신이 뭔데. 3 작대기. 이것도 작대기잖아. 세대만 맞짠가? 카드님이 때리라면 때려. 자 기리보이 들어오세요. 기리보이 매 들고 들어오세요. 카드님이 지금 좀 약간 불쾌하다고 하시니까 세대만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멋쩍은 튜브님 안녕하세요. 가끔씩 타로카드 집입니다. 가끔씩은 상호명이에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화투랑 타로카드 크로우카드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고르세요. 크로우카드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카드캡터 사쿠라. 저는 올해 2일에 대학교 졸업한 25살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취업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가차는 안 하고 싶어요. 가차는 이게 되게 잔인합니다. 이거 숫자로 명확하기 때문에 마상을 제대로 입을 수 있어요. 요거는 진짜 위험하니까 쉽게 안 건드리시는 걸 저도 선호합니다. 사장님 주종목 부탁드려요. 오케이 제가 타로거든요.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오브 포춘 역방향. 아 지금 요거는 굉장히 풀리지 않았어요. 직업에 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취업 준비에 대해서. 취업 준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진도도 좀 덜 나가고 고구마 느낌이 있고 과거를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한 점이 있습니다. 헉 맞아요. 왕고구마 어때요? 먹을 사람은 되게 많아요. 지금 먹을 사람은 많은데 고구마는 하나야. 답답한 거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해야 될 거는 많다는 거야. 지금 스펙을 쌓아야 될 거는 준비할 거는 많아.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 당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어지게 퍼져 있죠. 왜냐?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멈추는 거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맞습니까? 자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초원의 아재 역방향 자기 성찰과 철퇴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역방향은 고민을 뜻합니다. 그리고 철퇴의 시간 자책하게 됩니다. 본인을 자꾸 철퇴로 때리는 거야. 이 앞에 이 고구마랑 맞물려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괴로운 상황이겠죠. 자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역역역 오 이게 역방향이 안 좋은 건데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냐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뭐가 방해가 되고 있어요. 같은 편으로 가장한 누군가 때문에. 선생님 방송을 매일 봐서 그런가요? 붉은 타로 마법사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당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한다. 누군가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좀 찝찝하죠. 앵마기를 해야 됩니다. 앵마기 이 금단으로 가야 돼요.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면 심연이에요. 오케이. 자 심연 본인이 가시겠다고 했고요. 헬 다이버스 갑니다. 지금 가자. 4% 시험률 4% 다시 하실 거죠? 당신의 편으로 가장한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 당신의 편을 가장한 40% 리롤 앤 스톱 리롤! 오케이 갑니다. 당신의 편으로 가장한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당신 주변에 말이죠. 59%. 야 나쁘지 않다. 59%. 사실 취업률 59%면 미친 거예요. 절반 넘었죠. 제가 앵마기를 좀 해드렸다는 거. 59%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만족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8% 나왔는데 8%분은 그 대신 이제 타로가 조금 잘 나왔어. 이분은 좀 타로가 좀 잘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앵마기로 이제 뒤에 공고를 쳐놨다는 점. 만족하셨죠? 별점 5점 만점 중에 몇 점 드릴 겁니까? 아 4점. 그러면 솔직하게 2점 정도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죽음의 타로카드 가게에 잘 오셨습니다. 타로 보시겠습니까? 하트점 크로우카드도 있습니다. 연애운 봐주세요. 제가 모쏠인데요. 앞으로 5년 안에 가능할까요? 모태솔로죠. 모태솔로. 한 번도 연애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모태솔로가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썸까지는 카운트 안 했기 때문에 난 모태솔로다. 그런 걸 이제 확인한 거죠. 확실하게. 화투는 안 할래요. 이 화투 이거 좀 무섭나 봐. 자 5년 안에 생길 확률. 확률도 아니죠. 생길까요? 자 기리보이 본인이 뛴 만큼 저 상담자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떼어주세요. 네. 자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자 갑니다. 정방향 펜타클. 왜 이렇게 잘 넣어? 얘도 얘인데 나도 나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보는데 또 까먹었어. 정방향 펜타클. 혹시 여러 번 생각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큰 원대한 꿈 같은 게 있어요. 근면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얘기 들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다? 어? 새로운 카드 나왔네요. 8번 펜타클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였구만. 이 사람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실함 있죠. 지금 너무 과해. 성실함이 너무 과해요. 그래서 약간은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연애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약간 진국 스타일. 진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나왔네. 5년 안에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가 더 문 역방향 나왔습니다. 여기 무슨 귀신 들린 타로집이야? 저주받은 타로집인가 봐. 이 카드가 뭐냐면요 약간 계략 이런 카드예요. 서양에서는 이제 달을 좀 약간 광기 이렇게 좀 해석을 하잖아요. 비협조적이고 계략 음모를 꾸미고 뭔가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거는 주변 사람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계략을 나쁜 계략을 알아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여자 나쁜 남자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
그걸 알아차리면 제가 은혜를 하나요? 이건 맞아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 좋아요? 아 아니요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편하게 카리스마 있는 거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로우 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뭐 허니인데? 꿀 떨어지는데? 제가 그냥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허니예요. 사랑이 근처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정방향 이 허니 카드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배충! 액면가 그대로 곧이다 곧! 근데 정확한 수치를 원하신다면 하트로 가야 됩니다. 하트로 몇 년 안에 사귈지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개월로 가겠습니다. 몇 개월 안에 사귈지 괜찮아요. 최악의 경우여도 8년입니다 28개월 안에 사귀게 됩니다. 2년 4개월이에요 보장 기간. 1개월 만에 사귈 수도 있고. 리롤 하겠습니까? 스탑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총 맞았다고 가? 아 스탑. 오케이 알겠습니다. 28개월 안쪽으로 하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카드님 이거 군대 포함입니까? 포함시킬 거예요? 아 이거 튀어나왔죠. 역방향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하고 군대는 포함 안 시켜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군대 간다고 하니까 총검수를 약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장이라는 게 중요해. 확정 2년 4개월 아니니까 좋은 거예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군대 포함시키고 싶어요? 아 근데 내가 고객님한테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본인도 약간 날강도 심보가 있어. 아니 군대 가가지고 여자를 못 만나는데 그걸 기간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 날로 먹는 마인드 본인도 이제 날도둑이야. 이래서 연애를 못하는 건가요? 내가 보니까 욕심보가 좀 있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천천히. 그럼 참겠습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고 내일 사귈 수도 있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잘 열심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어때요? 지금에다가 1년을 걸고 선생님하고 나랑 높은 수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높은 수 찾으면은 1년 까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지시면 1년 더 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까질 거! 1번, 2번, 3번, 4번 고르세요. 4번 4 나왔습니다. 자, 이 숫자보다 높으면 1년 더 얹겠습니다. 아 이기셨어요. 1년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4개월 안에 사귀실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집중 좀 할게요. 1년 까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가실래요? 1년 4개월 걸고. 아니요. 아, 그럼 내일 생기는 건데? 이기면은 내일 생기는 거예요, 내일. 갈까요? 아 이렇게 생각이 많아. 높은 거 뽑기 낮은 거 뽑기. 아 낮은 걸로 가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사랑의 4 고르십시오. 333 오 2 나왔어요. 저는 10 축하드립니다. 내일 여자친구가 됐으면 하는 여자한테 고백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원활한 연애생활 응원하겠습니다. 고백 성공 확률도 보세요. 고백 성공 확률이 왜 있어요? 보장 날짜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고백 성공률은 100%입니다. 악마야. 아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돼가지고 하는 말이고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당사자는 아무래도 좀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려면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어떻게 하는지도 인터넷 보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이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나오지 왜? 애도하는 불길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물어보는 게 나을지도.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타로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계속 상호명 바꿔요? 아 원래 그렇게 영업하는 데 있어요. 상호명 계속 바꾸면서 리뷰 테러 당해가지고 상호명 계속 바꾼대. 평점 쓰레기라 계속 사업자 교체 중. 왜 안 물어보려고 하셨죠?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습니다. 얼만큼 믿으시는지 이모티콘으로 표현해보세요.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몇 살에 결혼하게 될까요? 결혼이 얼만큼 하고 싶은지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카드신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걸린다 여기. 요건 것 같은데? 섀도우 암흑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진심이 꼭꼭 숨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라.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중보안. 아 시간. 이 시간은 사실은 막연히 뭘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급하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겠지만 원해.
조금 더 표현하자면 간절히 원해. 삼중보 아니면 그럴지도. 지금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신 겁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가정하에 몇 살에 결혼하게 될지 한 장만 할게요. 데스 거꾸로. 거꾸로 데스는요, 당신의 파트너의 종말, 약간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결혼운이 없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 것이죠. 화투랑 크로우 카드를 접목시켜서 살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꺼라. 혹시 사무실에 그 마늘 같은 거 없습니까? 물러꺼라. 악귀야, 물러꺼라.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물러꺼라. 헛! 자,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 악귀가 지금 가득 차 있어. 물러꺼라. 물러꺼라 이 자식아. 물러꺼라. 섰다 족보 높은 걸로 보겠습니다. 물러꺼라. 나와라. 굿굿 어떻습니까? 지금 굿굿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막아봤거든요. 가보면은 웬만한 거지 다 막아요. 요걸로 한번 또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 안되겠다. 이거 연합군으로 막자. 요거 자, 세계 연합군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군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거 최대한 막아드리겠습니다. 매지션 역방향 레인. 역방향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비자연적인 상황이죠. 마법사라는 것도 비자연적인, 그리고 무릉도원을 나타내는 별천지라는 이 느낌에서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방향이 있다. 우리 현세의 느낌보다는 신선의 세계. 물러꺼라 약기야. 악기놈 아직도 있었구나. 물러꺼라 다음 생엔 될까요? 아니야 기다려봐요. 지금 마음 깊숙한 곳에 결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리브라가 뭐야? 모빌 같은 거 같은데요? 이거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니야? 어? 노래 불러? 애기가 생겨서 콧노래를 불러? 아이가 이제 커서 문을 잠그기 시작하고요. 요정 같은 아이가 작다고만 생각했던 나의 아이. 하지만 화살처럼 시간이 흐르고 연인을 만나서 한발 날리겠죠.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웨이브.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뭐야? 얼씨? 얼씨가 뭐예요? 마누라가 최고라는 뜻이죠. 아이 결혼시키고 마누라랑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얼씨구나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살풀이까지 해드렸습니다. 악기도 다 쫓아내고 해서 자녀도 보실 수 있는 운으로 제가 좀 만들어드렸으니까 요 운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좀 안 드신 분 있어요? 제가 좀 약간 마음에 걸려서 공동 살풀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님? 아니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작도 한번 타야겠구만. 자, 물러꺼라. 아, 내가 악기였네? 물러꺼라. 몸이 안 맞아.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 악신 물러꺼라. 취업 악신 물러꺼라. 애정 악신 물러꺼라. 학업 악신 물러꺼라. 다 꺼져. 살풀이까지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마늘 빠진 거는 찌개 끓일 때 드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꺼라. 마늘이 곳곳에 나와 지금. 아, 손에 마늘 냄새. 안타깝게도 오늘 또 타로를 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타로 못 받으신 분들 물러꺼라. 침덩이로 빠은 마늘 제가 사겠습니다. 경건도사 다음 야구 우승팀 봐줘잉. 암살하려고. 아, 소링 타로님 많이 배우고 가신다고. 전문가시네. 우산 타로님도 계시고 여기 지금 뭐 타로님들이 다 계시네. 여기 막히는 부분 있으면은 제가 한 거 보고 레퍼런스 삼아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뭐다?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물러꺼라. 아, 실제로 또 같은 그치. 대학교 정확히 홍익 때 교육학부 99학번. 네. 그럼 그때 옷을 그 따로 입으신 거예요? 아니 따로 입은. 자, 아니 내가 아니야. 뿌리 있어요. 김일성 집안. 아, 그게 아니잖아. 맞잖아. 김일성.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지. 삶이 떡밥이야. 떡밥 아저씨. 아, 그러면 나오시던가. 아, 나오시던가 내려오시던가.